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탈하신 듯한 아. 별로 이렇게 실속이 없던 템포 시작. 네. 2021년 제일 궁금한 게 금전은 아니겠습니까? 짓띠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짓띠분들은 이제 갈고 닦은 그런 기술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와져요. 일단 내년에 운에. 근데 이게 나이대가 있잖아요. 26세 되는 분들은 한 템포 쉬자라고 나와요.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하거나 좀 쉽게 지칠 수가 있으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8세 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머리 쓰는 직업보다는 몸을 쓰는 거. 뭐 사업적으로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계속 이렇게 서류를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 스트레스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뭘로 푸냐? 운동.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머리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에너지가 쓸 수 있게끔. 왜냐면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내 몸에다가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빼면 알아서. 알아서. 그리고 50세. 네. 50세 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실속이 없다라고 나와요. 예, 실속이 없는데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주변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과시욕은 필요로 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왜 이렇게 맥이 없어? 이 소리보다는 내가 가진 거 없고 지금 힘이 들어.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 힘들어도 뭐 가질 거 뭐 이렇게 스스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62세 되면은 아, 이분들은 참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해도 물론 주변에 나한테 남은 건 없죠. 내 공허함이 많이 쌓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이지. 아, 그래도 많이 내 스스로, 네, 그렇죠. 내 스스로 계속 위안을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또 하나의 나한테 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있고 베풀고 싶어서 베푸는 거 뭐 다 이것도 내 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나중에 다 공이 나한테 들어오겠지 생각으로 그냥 만족하면 사셔야 돼요. 74세 분들은 오히려 여기 말년 금전적으로 그냥 여유롭다고 나와요. 네, 여유로워서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 뺏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겨요.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들을 해탈하신 듯한. 아.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돼서 비우다 보면은 그 비운 공간에 자동적으로 다른 좋은 것들이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금전이나 아니면 금전 외적인 거,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뭐 친척 누군가 다 어떤 모든 분들하고 다 순탄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 어우러질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짓띠분들은 어떻게 보면 2021년 이 금전운이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무난해요. 제일 무난한 편이라고 보여져요.